지금 이 자리에 우크라이나에서 막 입국한 한국분들이 약 30분 참석해주고 계신데요. 대표로 김평원 교민분께서 발언 준비해 주셨습니다. 먼저 러시아 침공 또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심 가져주시고 이 자리를 주최해 주신 우리 시민단체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방송과 기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온 교민 중에 한 사람인 김평원입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민주와 자유를 추구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전쟁과 잔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30년 이상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살면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우크라이나든 러시아든 평범한 시민들은 평화를 사랑하고 자유와 민주를 추구하며 인권이 보장받는 사회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국민은 끝없이 넓은 평원과 그높은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온순한 양들처럼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대륙과 해양 세력의 틈바구니에 낀 지정학적 위치로 말미암아 수많은 유침 속에서도 다른 나라를 침략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모든 슬라브 민족에게 어머니의 젖가슴이라 불릴 정도로 어떤 민족이라도 품고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국민성을 가진 민족입니다. 그들은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전쟁이 없는 세상을 꿈꾸며 세계 3대 핵 강대국의 위상을 포기하고 비핵화를 선언했습니다. 핵을 포기하는 대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보장하겠다고 하부각세에 서명한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런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의 영토인 크림반도 및 돈바스 지역을 유린당할 줄을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런 위협에 대응하고자 불가피하게 나토 동맹 가입을 추진하는 것을 구실 삼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짓밟고 국토를 피로 불들이고 있습니다. 4,200만 우크라이나 국민의 목숨을 대상으로 마치 토끼몰이 하듯 가공할 무기들을 동원하여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320여 개의 미사일을 퍼붓고도 성에 차지 않는 지금 급기야 핵무기 운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벌써 352명의 민간인이 숨지고 수천 명의 사상자와 수십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잔악성으로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체첸의 늑대들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문명사회에서 이런 자랑무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왜 이래야만 하는 것입니까? 약소국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그 무슨 위협이 된다는 말입니까? 그 무엇이 사랑하는 아버지를 죽음이 기다리는 전선으로 보내며 그 어린 딸과 아버지로 하여금 한없이 눈물 흘리게 하는 것입니까? 그 무엇이 꿈만큼 한 젊은이를 몰려오는 탱크를 저지하고자 폭탄과 함께 자신을 던져 생명을 박아먹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무엇이 가정 있고 부모 친척 있는 13명의 젊은이들을 제발 우리들이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살게 해달라는 절규와 함께 죽음의 길을 택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세계의 양심들은 함께 아파하며 지금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인가? 우크라이나가 푸틴 한 사람의 전쟁 노래에 이렇게 유린당해도 되는 것인가? 미치지 않고는 이럴 수 없다. 세계는 지금 권위주의와 국가주의 그리고 전체주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개인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와 체제를 선택할 때 악의 세력이 요구하는 그 폐흘림의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결사항전하며 요렇게 싸우다가 러시아에게 무너진다면 전 세계는 당한 자에 의해서 나라의 경계선이 그어지는 약육강식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입니다. 국제법의 원칙과 유엔 또한 빚좋은 개살구 취급받으며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나토 동맹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또는 3차 세계대전 발발에 대한 우려로 나토가 군사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우크라이나 4,200만 국민을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둔다면 인류의 정의는 무너지고야 말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는 불가피하게 남아있는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31명의 우리 교민들이 있습니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와 자유를 추구하는 우리 시민과 전 세계 시민이 연대해 러시아의 침공을 강력히 규탄해야 합니다. 죽음의 계곡에서 결사 항전하는 우크라이나를 물심양면으로 최대한 지원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평화 시민 여러분, 저는 파기와 살육이 아닌 전쟁의 중단과 함께 평화의 길을 택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시다. 러시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침공을 규탄한다. 러시아는 즉각이 악마적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의 길을 택하라. 러시아는 국제법을 준수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존중하라.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어로 구호를 먼저 한번 하고 여러분께서 한번 따라해 주시고 이어서 러시아어 구호를 외치면 따라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평화가 길이다. 평화가 길이다. Мир есть пут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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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에 반대한다. 전쟁에 반대한다. Нет войне. Нет войне. Нет войне. Нет войне. Нет войне. Нет войне. Путин은 전쟁을 중지하라. Путин 전쟁을 중지하라. Путин, останови войн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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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Украина에서 손을 떼라. Украина에서 손을 떼라. Руки прочь от Украин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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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Россия,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에 저항하는 사람들과 연대하며 이 비극을 끝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인으로서 러시아의 이번 침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 상황은 정말 끔찍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분들은 일부러 유치원, 학교, 우리 아이들 일부러 죽이고 있어요. 우리 일본 시민들 일부러 죽이고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세계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빅토리아? 네. 그 지금 우크라이나에 가족들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가족들이 혹시 현지 상황 어떻다고 하는지 좀 말씀 좀 전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우리 부모님은 키예브에서 사는데 지금 키예브에서 계속 있으면 아주 위험한 상태라서 지금 할아버지 댁에 계시는 거예요. 매일 밤에 너무 위험해서 그냥 지하에 들어가서 자는 거고요. 지금 겨울이라서 우크라이나는 좀 추워서 특히 지하에서 너무 추워요. 그래서 거기 오래 떠난 있기도 힘들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아니라 친척 말인데요. 3일 전에 우리 친척의 집에 미사일 때문에 다 이제 거기서 살 수 없어요. 다행히 친척은 집에 안 계셔서 다행히 살아남았는데 강아지 두 마리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살아남았는데 너무 끔찍한 상황이라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친구랑 같이 다녔던 고등학교 옆에 경극이 벌었습니다. 이 학교는 지금 가족이 있는 집이랑 5분 거리예요. 그래서 너무 위험하고 그리고 키예브에서도 그렇고 다른 도시에서도 그렇고 아파트 단지
폭발 나고 그래서 아파트에 있는 것도 위험하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있고 우리는 무섭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 마지막으로 빅토리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마지막으로 러시아한테 하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러시아 시민들이 뭐 괜찮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냥 가만히 있고 참지 말고 그냥 무서운 걸 알고 있습니다. 키프리에 나가면 러시아에서 그 경찰 때문에 이거 너무 위험한 상황이지만 그냥 모든 사람들이 나오면은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지 말고 다들 나오세요. 마지막 소피아한테도 마찬가지로 러시아 측에 대해 한마디 부탁드려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러시아 시민 모든 분들 길거리에 나와서 할 말 다 하고 지금 러시아 정부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도 정말 세상에서 있는 여러 괜찮은 사람들의 도움을 다 필요하고 있고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고 길거리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거 다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